논란이 있는데 자치계 부실론 같은 경우는 청주시가 매입하는 안이 최선의 일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완익 의원도 시장님께서 어떤 그 말씀을 주고받았는데 지금 그 구룡공원은 사유지가 81%, 근 80%입니다. 여기에 감정평가가 제곱미터당 얼마냐에 따라서 우리가 소요 예산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곱미터당 그 청주시는요, 17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곱미터당 17만 원이 들어가면요, 1,700억 정도가 들어가고, 만약에 제곱미터당 20만 원이 들어가면은 2,1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하나 참조하실 거는요, 성화초등학교 옆에 주택 분양가가요, 제곱미터당 10만 원입니다. 분양하는 게. 여러분들을 참조하시면서 시장님께 몇 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줄곧 청주시 예산으로는 매입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것은 변함이 없으신지요? 아니, 최대한 재원을 투입해서 매입을 하겠습니다만, 구룡산공원 전체를 매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다. 그런데, 그러면은 뭐 어떤 다른 의존 재원, 국도비를 포함한 의존 재원 확보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그럼?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꾸준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중앙에 건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대통령께도 하고 총리께도 하고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으신 거죠? 아니 줄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줄수 없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좀그 시민의 입장에서 하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주시가 의지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이 상황에서 왜 이런 시민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개발 가능 지역을 매입을 하면 어떠냐 이거죠. 이래서 청주시에 시장 특히 청주시에 의지가 없지 않느냐. 3번을 보여줘 보십시오. 구룡산의 개발 예정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2번을 보여주세요. 2번이요. 2번을 보여주시면요, 이것은 저의 추정입니다. 구룡산의 저 개발 예정지가 이런 부실마와 같이 충북대병원 앞에 있는 게 1안이고요. 2안은 성화동에 저 계곡 사이에 있는 그 평지가 많은 사이가 2안이고요. 3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시재미 컨벤션 센터 뒤쪽에 있는 게 3안인데, 3안은 제가 표시 안 했습니다. 여기서 그 시가 매입하는 지역을 빼고는요, 대신동하고 성화동이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은 이 지역에 시가 개발 가능 지역에 선제적으로 매입하고, 또이 구룡산도 산책로만 매입하면 해결되지 않느냐 하는 시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질문을 해오고 있어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명 알박기를 할 수가 있느냐 갖고 저도 고민이 많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시장이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물어봐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본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정책 결정을 하신 게첫 페이지 보시죠. 1번이요. 민간공원 개발 방식을 결정하셨습니다. 여기서 시장님께서 좀 아쉬운 과거를 얘기하면요, 뭔가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들의 좀 참여가 없었다는 것은 어쨌든 지나간 일이고 좀 아쉬운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관련 법에 30% 개발해서 70% 공원 이상을 확보하자는 건데, 제가 공원 그 조성과와 기타 부서와 협조하는 과정에서 청주시의 안은 여기서 18%를 개발을 해서 82%의 공원을 확보하는 것까지는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 변수가 시장님께서도 그때 박완익이라고 말씀하셨듯이 과연 시 예산을 얼마나 확보할 것이냐 이거거든요. 300억이냐, 400억이냐, 500억이냐. 시 가용 예산을. 그런데 여기서 그래도 시장님께서는 가용 예산을 어느 정도는 확보 말씀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시 예산을. 누구라도 잘 알고 계시는 게 시장님이시고, 시장님도
어찌됐든 간에 공약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래도 이 중요한 사항에 시각, 예산을 300억이든 300억이든 500억이든 이거는 시가 시장님이 결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시 예산 투입에 따라서 우리가 시장님도 최소로 개발을 해서 최대 공헌을 확보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저도 공감한다고 봐요. 제가 지금 현재 18%까지 나와 있는데, 그래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알아보면 그래도 양원뿐일 거예요. 20대 초반에 걸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18%도 주민들이 좀 과하다고 보니까 이것을 15% 정도 이하로 낮추려면 결국은 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시 예산을 어쨌든 공원 확보를 많이 말씀하시니까 시 예산을 판단을 해서 어쨌든 최소 개발로 최대 공원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그래도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이나 후나 이렇게 좀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얻으신죠. 예. 가능한 김 의원님 말씀대로 예. 지금 뭐 구체적인 수입 재원을 밝힐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예. 최대한 가용한 재원을 도시공원 확보하는데 집어넣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간 사업자가 선정되더라도 개발 범위는 최대한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일방안이지만은 민간 개발로 갔을 때는 15% 이하로는 어떻든 가야만 주민 설득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우리가 세 번째 1페이지 보세요. 이게 공원이 추진이 안 돼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민간 사업자가 만약에 들어오지 않고 과정에서 안 돼요. 공원이 확보가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난개발이거든요. 군용사는 벌집 쑤시듯이 난개발이 갈 수가 없고요. 공원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여기서 많은 그 시민들이 걱정하고, 모르는 시민들 중에는 모르는 분들도 있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 과도하게 표현하면요, 부동산이 없어지고 아파트가 들어오는 집만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의원님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것은 시가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을 시장님의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없었지만은 정책 결정을 하고 나서는 분명한 것은 시민들한테 이 과정을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가는 거에, 예산이 그럼 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 매입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갈 수밖에 없다 하고 설명회를 하고요. 또 주민 상담동 또는 성화동은 전문 상담사를 설치를 해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최동식 의원이 말씀하신 지역 마을 갈등 분쟁 센터 참 좋은 말씀이세요. 공감합니다. 이런 걸 시장님께서 해주셔야지 주민들은 좀 불안한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과연 갈등이 있을 때다 우리가 차선대구로 설치하면 그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불용산 지키기 대책위원회하고도 대화를 나누시지만은 많은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의원님 말씀대로 죄송하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시장님. 재정상태를 말씀하시고요. 시민들한테 얻어야 됩니다. 이게. 많은 시간이면서 더 질문하면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의회 우리가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하고 의원님한테도 좀 제안드립니다. 공원 지키기 대책위원회에서도 공청회 제안이 들어왔고 민원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는 해야 됩니다. 여의치 않으면 공원 일몰제에 관해서 특별위원회도 구성해야 됩니다. 이 사항을 적극 우리 하재성 의장님들 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의원님들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는 지금 시간에 좀 쫓기고 있습니다. 내년 7월 1일까지는요. 어떤 선택을 지혜를 모아 결정을 해야 돼요. 그게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여기에 시의회도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실 것을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